참고로 현재 어떤 상태냐면 여기 터미널 여기 들어가 보시면 git 스테이터스로 현재 git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어요. 코드 뭐 스타일 뭐 이런 게 바뀌어 있네요. 네. 자, 그리고 또 하나. 아,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git log라는 걸 입력해 보면은 내가 대체 뭘 했었는지 나와요. 아, 그쵸. 12시 59분 7초에 세팅이랑 커밋을 했고, 그 다음에 13시 28분 여기에다가 요거 했다. 그 다음에 요거 나가는 건 Q를 누르면 나가지는 거고요. 자, 이 git이 안 되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. 아니다, 아니다. 이거 말고, 네. 자, 제가 작업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이렇게 해야 돼요. 작업을 이어갈 때는 가장 마지막에 커밋을 한그 시점부터 이제 이어가야 되는데, 지금 현재 좀 바뀐 것들이 있어요. 그걸 다시 초기화하려면은 git checkout f점 이거 하시면은 가장 마지막에 커밋했던 내용, 으로 돌아간다. 그때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. 이걸 딱 누르면 네. 딱 눌러보면은 소스 코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. 네. 일단 됐고요.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잠깐만. 아, 그래. 제일 안 되는 케이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여기 학원이라 해보고 집이라 해볼게요. 학원에서 여러분이 커밋을 했어요. 한 개, 두 개를 했습니다. 그럼 집에 가서 그거를 풀하죠. 풀해서 그 다음에 작업을 더한 다음에 커밋을 해요. 그럼 뭐가 생기죠? 3이 생기죠. 네, 커밋 3버전이 생겨요. 그 다음에 다시 학원에 와서 얘를 작업을 할때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. 자,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나, 두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커밋을 했죠? 그 상태에서 집에서 뭐예요? 하나, 두 개, 이거를 이제 풀로 땡겨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작업한 다음에 푸시를 했어요. 그러면은 최신 버전이 요거고, 네. 그러면 여기서 작업할 때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? git pull origin master를 해야 되는데, 여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작업을 살짝이라도 한 상태에서 여기서 pull을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. 안 돼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, 아, 내가 아무리 git pull origin master를 해도 안 된다. 막 뭐가 충돌됐다고 하고 막안 된다.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냥 요 프로젝트 자체를 싹다 날린 다음에 git 클론을 다시 하세요. 물론 여기 있는 소스 코드는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분 백업을 해놔야겠죠. 네. 그 다음에 또안 되는 경우, 네. 이렇게 해도 됩니다. 네.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막 작업을 한 다음에 git pull origin master를 하면은, 네. 지금은 상관없는데 원래는 안 돼요. 네. 그럼 어떻게 된다? git checkout f점 요걸 하고 네 하면은 여기 보이시나요? 가장 마지막에 깔끔한 상태로 돌아갔잖아요. 이 상태에서 git pull origin master를 하시면 돼요. 됐습니다.